개구리 친구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친구를 올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좋아요, 구독, 꾹꾹.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에그박사가 올챙이 만나본 곳에 다시 한번 왔는데요. 지금 올챙이가 뒷다리 쫙, 앞다리 쫙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컸는지 지금 바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에그박사 만나봤던 올챙이가 저기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개구리 밥이 쫙 깔려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개구리 밥이 움찔움찔움찔 거리는 게 보이죠? 여기 밑에 굉장히 많은 올챙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올챙이 뒷다리와 앞다리가 나왔는지 뜰 채로 떠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우와! 지금 지능 뚝뚝거려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 여기 보면은 꿈틀꿈틀 거리는 게 올챙인데요. 오, 올챙이가 아직까지 다리가 안, 다리 나왔어요. 뒷다리가 나왔네요, 올챙이가. 자, 여러분들 여기 배가 볼록한 올챙이 뒷다리가 나왔어요. 우와! 근데 몸이 엄청 커요. 뒷다리가 그래서 지금 되게 조그만해 보이네요. 원래 다리가 없던 올챙이 친구들이 뒷다리가 지금 뿅 하고 나왔습니다. 자, 다른 친구도 볼까요? 다른 친구들도 뒷다리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물에 풀어주고요. 우와! 거머리, 거머리 물렸다.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따가워가지고 손을 흔들었는데요, 거머리한테 지금 물렸어요. 여기 연못에 거머리가 엄청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머리한테 물렸어요. 길쭉하고 지렁이처럼 생긴 꿈틀꿈틀거리는 게 바로 거머리예요. 에그박사의 손등을 문 거머리.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도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가 다 나온 올챙이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통에다가 몽땅 다 담아보겠습니다. 자, 잡은 거를 여기다가 몽땅. 자, 여기 보면 거머리도 있고요, 다른 물에 사는 생물도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는요 개구리가 되기 전의 모습,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두 난 친구도 있어요. 자, 에그박스 한번 잡아볼게요. 짜자자. 오,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짜자잔. 오, 점프돼요. 이제는 다리가 있다고. 자, 이 친구는 꼬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고 앞다리도 있는 개구리 친구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친구를 올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이요. 얼굴이. 개챙이. 개챙이. 근데 모습은 완전 개구리예요. 엄청 귀여운 개구리예요. 한번 뛰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점프! 우와! 박사님 꼭 도롱뇽 같지 않나요? 도롱뇽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비슷한데? 아이고, 나는 어린 개구리. 나는 올챙이에서 이제 개구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어프, 어프. 나는 이제는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물 밖에서 살아. 우와, 여러분들 여기 올챙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롱뇽도 있어요. 도롱뇽. 도롱뇽, 우리 친구들 도롱뇽 알죠? 미끈미끈하고 몸이 길쭉한 도롱뇽이요. 올챙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도롱뇽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그박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도롱뇽도 다리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저저저. 우와, 이 친구도 다리가 나왔어요. 선생님, 혹시 여기가 개구리 도롱뇽 어린이집인가요? 올챙이 친구들 사는 유치원. 우와, 너무 귀여워요. 다리가 다 나와있어요, 이 친구들은. 앞다리도 나있고 뒷다리도 나와있어서 지금 꼬물꼬물 기어가네요. 이 친구들은 점프를 하지 못해요. 다리가 짧아서. 아기 도롱뇽.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요, 물에 살고 있는 생물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여기 개구리, 올챙이 말고도요 다양한 수소 곤충들이 보여요. 에그박사가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우와, 여기 타고 막 걸어오는데 거미 같냐, 왜 이래? 이제 길다란 꼬랑지가 있는 이 친구는요, 장고애비! 바로 올챙이를 잡아먹는 올챙이의 천적이죠. 기다란 꼬랑지는 숨을 쉬기 위한 기관이고요, 에그박사랑 저번에 한번 만나본 적 있죠? 이 친구는 물에 살지만 날개가 있어서 이 연못, 저 연못 막 날라서 이동하고 다닌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꼬린! 여러분들 밑에 바로 빠졌어요. 빠지자마자 올챙이를 사냥하고 있는데요, 사막처럼 무서운 앞발을 이용해서 올챙이를 사냥! 꼬리를 물 밖으로 빼가지고 숨을 쉬고요. 이야, 나는 연못의 무법자, 바로 장구친 장구애비. 나는 올챙이들을 잡아먹고 살지. 오늘 아주 그냥 여기 뷔페가? 내가 좋아하는 올챙이들이 너무나 많군. 먹어버려야겠어. 지금 물에서 사냥은 안 하고요, 겁만 주고 있어요. 겁만 주고 있는 장구애비. 자, 에그박사 만나봐 모든 올챙이 친구들이 개구리가 되는 그날까지 자연 속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자, 올챙이 친구들아. 자, 이거. 자, 여러분, 오늘은 에그 박사가 거머리한테 물리면서까지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과정을 관찰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